네, 사랑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의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명의 근간인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농업정책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 농업의 육성과 지원의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첨단 산업과 전통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바로 우리 이천시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뿌리산업,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인 것처럼 우리 이천시가 농업이고, 농업이 곧 이천시입니다. 우리 이천시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농업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농자재 가격은 몇 배나 올랐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또는 뒷걸음이고 농촌 현장에는 인건비를 지급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농업 현실의 문제점을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농업에 산업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핵심 추진 과제로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이 기존 시설 중심 위주의 스마트 농업이 아닌 노지의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주요 노지 작물 주산지에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산업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북 옥천군에는 복숭아 노지재배 스마트 농업이 적용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이천시 햇살의 복숭아 생산 농가의 적용 방안 또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이 우리 부모 세대의 농업인들에게 조금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 농장과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 함께 추진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나 스마트 농업 특구 조성, 농업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 이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 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 지원, 그리고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이른바 스마트 농업법이 23년 7월에 제정되어 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히 스마트 농업 분야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투표와 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선거로 인한 상업 위반과 견제보다는 이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과 예산에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어떤 사안이든 합심하여 매년 새롭게 변화하는 이천시를 만들고 어느 지역에서나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천 시민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에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천 시민분들께서 시의원들과 이천시 집행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